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락형이에요. 오늘 137번째로 소개할 공룡은 거대한 육식공룡 한 마리가 먹이를 노리고 있군요. 오늘 소개할 공룡은 바로 티란노 티탄입니다. 티란노 티탄은 중생대 백악기 때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티란노 티탄의 길이는 최대 자동차 3대 정도의 길이, 높이는 어른키보다 훨씬 더 높은 높이, 무게는 최대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조금 더 무거운 무게입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보단 덜하지만 정말 거대하지요. 한때 이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가장 큰 육식공룡이라는 주장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티란노 티탄의 뜻은 폭군의 의인이라는 뜻인데, 일단 거대한 육식공룡이고 견갑골이라는 뼈 부위가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티란노 티탄의 생김새를 좀 더 살펴볼까요? 티란노 티탄처럼 남미에서 거대한 육식공룡인 기가노토사우루스와 해봐야겠지요. 티란노 티탄의 두개골의 모습은 기가노토사우루스와 비슷하지만 앞다리는 기가노토사우루스보다 짧았습니다. 뭔가 티라노사우루스와 기가노토사우루스가 섞인 느낌이네요. 티란노 티탄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티란노 티탄은 기가노토사우루스가 나타나기 전에 남아메리카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았는데,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을 사용해 먹이를 사냥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티란노 티탄은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오, 용광류? 저 거대한 걸? 당시 남아메리카에는 조광류 공룡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티란노 티탄은 용광류 공룡들을 주로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당시 함께 살았던 용광류로는 티란노 티탄과 비슷한 체형을 가진 아마르가 사우루스가 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아마르가 사우루스 몸을 제대로 사냥에 성공한 티란노 티탄. 오늘 배부른 식사를 하게 되었네요. 오, 옆에 거대한 용광류가 지나가는데요. 티란노 티탄이 살았던 때에는 거대한 용광류인 파타고 티탄이 있었는데,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티란노 티탄은 파라고 티탄 성체보다는 새끼를 노렸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 파라고 티탄 새끼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네요. 오늘은 티란노 티탄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과연 브라키 형은 어디로 갔을까요? 공룡이 좋다면, 브라키 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